네. 그래서 생산함수는 결국 투입 요소를 얼마나 투입했느냐에 따른 결과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투입물이 여러 종류인데 실제로는 뭐 자본도 들어가고 원료도 들어가고 노동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노동만 들어가는 걸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가려고 해요. 나머지는 그럼 아예 안 넣는 거냐? 그럼 아니고 그냥 고정으로 들어가 있다. 안 변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그 쌀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쌀 농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농업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나 농기계류들은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력만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거대한 광활한 농지가 있어. 그리고 농기계나 도구들도 다 있어. 고정돼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생산량이 빵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명 들어가면 생산이 좀 되기 시작하겠죠. 물론 농업은 공산품이 아니라 추수한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는 좀 무시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 더 해서 두명 하게 되면 생산량이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많아질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면서 생산량을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추가로, 그러니까 그걸 라지 L이라고 부를 건데, 레이버의 L. 추가로 늘어난 노동력에 대해서 늘어난 생산량이 있을 것이고, 그걸 각각 델타 L과 델타 Q라고 부르면, 델타 Q를 델타 L로 나눈 값이 있겠죠? 그게 바로 한계,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다.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노동이 추가가 됐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그 비율이고, 이 델타 L이 굉장히 작은 값일 때 아주 조금 변하게 되면 델타 Q도 아주 조금 변하겠죠? 그것을 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Q라는 함수를 L로 나누는 거다. 생산량은 이제 투입 요소의 함수일 테니까 미분이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실제 미분하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상급 수업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L과 Q에 대해서 나머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예를 들어 토지 면적이라든가 토지 비옥도, 뭐 농기계를 트랙터를 쓰냐, 뭘 쓰냐, 삽을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선 그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하고 마는 이제 투입 요소 중에 노동을 투입 요소로 했느냐? 사실은 생산은 산업에 따라서 토지가 없을 수 있어요. 생산 요소 중에 산업 중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자본이 없을 도구 없이도 할수 그런 산업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존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 없는 생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인 공장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무인 공장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그 무인 공장의 유지보수에 들어가요, 사람이. 그럼 그거 무인 공장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무인으로 하면 어떡하냐? 그럼 무인 공장을 유지보수하는 무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또 필요하죠. 서큘레이션에서 만약에 자원의 획득까지 전부 다 인간이 들어가지 않고 자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면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동화 속에서 나온 마술 맷돌이죠. 가격이 제로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노동의 결국은 모든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은 그놈의 생산에 들어가는 인간들의 노고, 노력들인 거예요, 본질은. 그게 없으면 가격이 안 붙습니다. 붙을 건덕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 요소다. 필수적인 생산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를 계산한다. 일단 측정한 값입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산업체에 가서 측정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런 패턴, 이런 관측이 나왔어. 그럼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결국은 델타 L을 델타 Q로 나누는 거죠. 델타 Q는 19고 여기서는 델타 L은 1이죠. 보시면 이 전체가 델타 L이 다 1이에요. 델타 Q는 계속 바뀌죠. 바뀐 값을 넣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표 모양 잘 보세요. 지금 어긋나 있죠? 이게 제일 뭐랄까 적당한 표현이에요. 딱 요 정도. 왜냐 이 사이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여기다 놓는 게 좋은데 표를 계속 이렇게 그리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쪽으로 모을 겁니다. 이쪽으로.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모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마지날 한 밸류를 적는 방식이 표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무튼 교과서마다 한쪽 관행을 쓰고 있어요. 보통 이거 아니면 요거 한 칸 위에 있는 버전인데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관되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프 그려보시면 가운데도 그리는 게 그나마 제일 예쁘게 나옵니다. 그려보시면 나머지는 쏠리기 때문에 약간씩 어긋나요. 이렇게 그건 저희도 이제 이 표를 계속 쓸 거거든요. 쓰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는 델타 Q를 델타 L로 나눈 거다. 그리고 Q를 L로 미분한 거다. 이게 근데 D가 아니라 이 라운딩 표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편미분이라는 뜻인데 일변수의 편미분은 그냥 미분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범위에서는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죄다 표로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경제수학 하시고 하시면 그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토탈 프로덕트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TPC는 토탈 프로덕트 커브, 그러니까 총 생산 곡선인데 요놈의 기울기가 나와요. 그려보시면.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지널 프로덕트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뭐에 대한 마지널 프로덕트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린 투입 요소가 한 가지니까 무조건 레이버에 대해서 마지널 프로덕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끔 L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마지널 프로덕트 커브를 그려보고 싶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자, 그럼 그리면 되죠. L 나왔겠다. 가로축에 그럼 이제 L에 대해서 세로축에 NP를 해가지고 그려도 되고 가로축에 L로 해도 되고 Q로 해도 됩니다. 지금은 사실 두 가지 버전 다 보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일단 간단하게 L로 먼저 보게 되면 가로축은 레이버죠. 그러니까 축을 항상 보셔야 돼요. 레이버로 하고 NP를 그리게 되면 저기 보면 19, 17, 15, 13, 11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직선형으로 쭉 떨어지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튼 얘는 관측한 값인데 내 관측한 값을 받아서 이렇게 NPL을 그려봤더니 계속 떨어지고 있네? 양수긴 한데 계속 떨어지고 있네? 무슨 뜻이냐면 맨 처음에 투입된 요소가 그래도 제일 많이 생산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입된 놈은 첫 번째 놈보다는 덜 기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놈은 그것보다도 덜.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 체감인 거죠. 수학체감하는 생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고정했다고 생각했던 요소들을 막 늘렸다고 쳐봐요. 아주 간단하게 간단한 사고 실험입니다. 여기 이제 생산 기지에서 그 하고 있어서 측정을 했어. 근데 그거를 드래그해서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했어요. 이쪽에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농기계 똑같은 조건에 생산기지를 하나씩 더 만들어 놓고 사람을 투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배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도 두 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놓고 생산을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토지나 자본도 더 추가되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측정한 값이 이렇게 됐어.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NPL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 그렸던 그림과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축 외의 요소가 변동했을 때 그래프에 어떤 변화가 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력이 똑같은데 자본이나 토지가 더 늘어났을 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는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하필 이렇게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늘어나는 방향이란 것만 중요합니다.
칼같이 두 배인 거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칼같이 두 배일 필요 없습니다. 두 배도 안 나오고요, 보통은. 자, 오리지널한 총생산국선 이거였어요. 근데 아까 새로 이제 요 축 외의 요소, 그러니까 생산량도 아니고 노동량도 아닌 토지나 자본을 늘렸더니 전반적으로 더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쵸? 그걸 그래프에 그리면 요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곡선의 이동입니다. 이 곡선이 제3의 요인 때문에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랬던 곡선이 제3의 요인 때문에 이동한 거다. 만약에 제3의 요인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버만 변했다라고 하면 곡선 위에서 상태가 바뀌겠지만 지금은 곡선의 밖에 있는 제3의 축이 변했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변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픽스드 캐피탈이 늘어나니까 곡선이 어찌됐든 위쪽으로 간다. 이게 중요해요. 위쪽으로 간다. 같은 노동량에 비해서 더 많이 생산한다. NPL 마지널 프로덕트 커브도 똑같이 그려볼 수 있겠죠. 오리지널 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새로 그린 놈으로 해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다. 역시나 위로 올라갔다. 자, 여기까지가 생산을 이제 경제학에서 모형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여기서 베리에이션 우리가 안 본 거는 가로축이 지금 레이버인데 레이버 말고 퀀티티로도 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축을 전부 다 생산량으로 통일할 거예요. 레이버의 양으로 통일하지 않고. 자, 이제 그러면 따져야 될 것은 비용입니다. 그래, 투입 요소를 많이 투입하니까 이런 분량이 생산이 되는구나. 그럼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거잖아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 비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용 얘기를 하기 전에 경제학에서 비용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나 뭐 아는 사람이 뭐 가게를 한다고 쳐보세요. 뭐 가게 잘 돼요? 연 매출이 1억이야. 이러면 그 말 뜻은 내가 매년 1억을 벌어, 즉 연봉이 1억인 사람이랑 똑같아 라고 하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왜 아니겠어요? 거긴 이제 비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막 5천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과 비슷한 거죠. 근무 조건 똑같다고 쳤을 때. 그런 비용들은 명시적 비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빠뜨리고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암묵적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암묵적 비용의 성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암묵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자,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암묵적 비용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선택이 있겠죠. 되게 많은 선택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내가 지금 선택한 게 아마 제일 좋으니까 한 걸 거고 그 다음으로 좋은 놈은 선택 안 했겠죠. 그 다음으로 좋은 놈이 주는 순수한 편익, 그러니까 비용 다 제하고 진짜 얻는 거, 그걸 하게 됐을 때 순이익을 얻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암묵적 비용에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안 한 거니까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암묵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예전에 젊었을 때, 학부생이었을 때 컴퓨터 OS 산업을 이제 뛰어들면서 창업을 하면서 학교를 관둡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은 창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사무실 임대 내고 이렇게 사업할 때 비용 하고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명시적 비용인데 그러면 그게 다냐? 비용의 전부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니던 대학을 그대로 이수했을 때 얻게 될 순이익이 있겠죠? 빌 게이츠도 꽤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나오진 않았지. 다니다 말았거든요. 그 대학을 계속 다녔다면 뭔가 이제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적인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될 평균적인 임금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미래소득들이
암묵적인 비용이 되는 거예요. 반면 이제 반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대학을 가다가 그냥 계속했어.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명시적 비용으로 등록금도 들어가고 뭐 학용품도 들어가고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이게 명시적 비용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세컨 옵션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대학을 진학 안 했다면 무엇을 했을까? 뭐 이 사람 같은 경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당연히 다 다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학 진학 안 하면 취직을 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취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소득이 있을 겁니다. 저울질 해봤더니 대학 진학을 해서 조금 늦게 돈 벌기 시작하더라도 더 많이 이제 벌게 되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아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한 거고.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건 이 암묵적 비용,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그 고르지 않은 선택 중에 가장 나은 선택의 순편익을 비용으로 포함합니다. 그렇게 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경제학적 비용이다라고 했을 때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비용이라고 얘기하면 암묵적 비용이 포함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이윤 분석을 할 때 결론 때문에 그래요. 결론에 이윤이 제로로 수렴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야 이거 그냥 본전치기하고 끝나는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암묵적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암묵적 비용에 해당되는 순편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기회비용이 잘 관측이 안 되잖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사람들의 가능성은 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많은 경우 편의상 기회비용은 통상적인 이윤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가 뭐 어디 투자를 했어. 이런 거에 기회비용은 뭐겠어요? 안전한 데다 투자하는 게 보통 기회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정기적금을 든다든가 뭐 국채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얻게 되면 뭐 3%에서 5% 정도 이익을 얻었다? 그 정도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이 제로가 됐다? 만약에 투자에 대한 이윤 분석을 했는데 제로가 됐다? 그러면 통상적인 이윤, 그러니까 그 안전자산 투자는 다들 하는 그 정도의 수익은 얻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윤이 제로가 나왔다? 그럼 경제학적 이윤이 제로이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빠지면 그만큼의 순이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윤은 그냥 통상적인 이윤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윤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고 있죠.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갔더니 학비가 뭐 이렇게 700만 원 나왔고 교재 학용품이 100만 원, 컴퓨터 150만 원을 써서 명시적 비용이 9,500이 나왔는데 여기에 사실은 암묵적 봉급 비용이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건 포기한 봉급인데 이거는 봉급으로 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표가 좀 불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봉급의 생활비 다 제하고 순이익만 남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3만 5천이야. 그거를 암묵적 비용으로 잡아서 총 기회비용은 그러면 이거에다가 저걸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때도 많이들 이제 그 중요한데 간과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가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야 매출이 뭐 2억이고 비용이 1억 나왔고 야 연봉이 1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이제 그거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벌는 대신에 그 사람이 하루에 뭐 3시간 자면서 새벽 6시부터 뭐 자정까지 미친 듯이 엄청난 노동 강도로 일을 매일 하고 있다 휴일도 없이 라고 한다면 그 정도 강도로 제조업에서 일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다 노동을 함으로써 사실은 지불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눈에 안 보이니까 가게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혹은 이제 뭐 가족들이 다 나서서 가게를 돌리고 있다? 주말 없이? 막 야간까지?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냥 힘들어 이런 정도로 하지 그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정확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좀 약간 경제학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유는 정의를 수입 빼기 비용. 그래서 여기서 수입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그 생산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화폐 총합입니다. 들어온 화폐 총합인데 그게 공짜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인 것들을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회계적인 이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경제학적 이윤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적 이윤은 명시적 비용만을 비용으로 쳤을 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윤이 바로 회계상 이윤인 것이고 여기에 암묵적 비용을 포함하면 경제학적 이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버리면 수입 빼기 명시적 비용 빼기 암묵적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부분은 회계상 이윤이잖아요. 결국은 회계상 이윤 빼기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경제학적 이윤은.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제로가 나왔다라고 하면 결국은 회계적 이윤은 암묵적 비용과 같아지죠. 결국은 경제학에서 이윤이 제로다라는 것은 회계적 이윤이 그 암묵적 비용 수준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그냥 실제 복사가게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복사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사기 그 운용 이렇게 해서 복사해주고 돈 받는 거기에요. 복사기는 내 거야. 갖고 있어. 가게는 연간 10만 달러를 벌고 있어. 여기에 6만 달러 정도가 집세, 전기료, 점원, 임금 등등으로 나가요.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기 슬래시 Y는 퍼 이어. 그러니까 1년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복사기를 계속 돌리게 되니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제 수명연한에 가까워지죠. 그것을 복사기 가격으로 해서 생각해 보니까 5천 달러 정도씩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감가상각이죠. 연 5천 달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명시적 이윤이 계산이 되죠.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함으로써 1년에 10만 달러 정도를 버는데 여기에 6만 달러 빼면 빼고 얘 빼고 얘 빼면 되죠. 얘 빼고 얘 빼면 10만 빼기 6만 빼기 5천이니까 연간 3만 5천 정도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게 회계적 이윤이죠. 자, 그 암묵적 비용을 계산하려면 세컨 옵션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암묵적이긴 하지만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세컨 옵션은 뭐냐? 여러 가지 세컨 옵션들을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를 쭉 검토해 봤더니 그 중에 제일 나은 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내가 직접 돌리지 않고 그냥 이걸 임대를 보내버려. 내 거니까. 리스를 보내요. 다른 가게에. 그랬더니 연간 3,000불 정도를 계속 리스비로 받을 수 있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 생각이 안 되면 그냥 복사기를 팔아버려. 그리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죠. 그 돈을 뭐 어디 투자를 해. 저축을 했더니 이자가 뭐 연간 3,000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렇고요. 연간 3,000불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게를 안 한 대신에 그냥 복사 가게에 그 노동자로 들어가요. 그러면 임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연간 34,000불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명시적인 이유만 보면 이제 35,000불보다는 얘가 작으니까 약간 덜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본했던 저 복사기를 리스를 돌릴 수 있으니까 합쳐보면 자 그래서 명시적 비용 감가상각 빼서 35,000이고 여기에 암묵적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숫자를 뺐더니 마이너스 2,000이 나왔어요. 사실은 얘가 세컨 베스트가 아니라 얘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학적 이윤이 제로다라는 것은 회계적 이윤을 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그 사회의 평균적인 명시적 이윤 정도를 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서 내 이제 두 번째 옵션, 선택 안 한 옵션의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정이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값을 넣어야 될 때는 그냥 평균적인 이윤 정도를 넣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그 정도의 능력인 케이스에서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넣는 거죠.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비용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그 쌀 산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공급자가 의사결정하려면 결국은 생산함수로부터 얻게 되는 수입을 계산한 다음에 그로부터 비용을 빼야 돼요. 비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고정비용, 고정투입요소, 뭐 아까 말했던 토지나 자본, 그러니까 도구들 이런 것들을에 지불하는 비용이죠. 가변 비용은 노동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시켜서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원료도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에는 원료도 가변 비용이죠. 노트북 10대 만들 때 들어가는 알루미늄보다 5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알루미늄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가변 요소긴 한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variable cost, 가변 비용이라고 하면 그냥 노동에 대한 비용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비용은 결국 fixed cost와 variable cost의 합이다. total cost의 약자로 TC를 쓸 거고 fixed cost의 약자로 FC, variable cost, 가변 비용의 약자로 BC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비용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제적 비용이다. 암묵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픽스드 코스트가 토지 임대료로 200만원, 월간 20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리스를 받는 걸로 월간 2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건 고정입니다. 몇 년씩 계약을 해놨어요. 못 바꿔요, 그동안은. 그 다음에 베어리블 코스트는 지금 월급을 200만원이라고 했죠. 노동력 한 명당. 그래서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그 사람 곱하기 2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토탈 코스트는 FC 더하기 BC니까 400 더하기 200 곱하기 L이 되겠죠. 간단한 산수입니다. 자, 이걸 키핑해 두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진 관측한 값이고 여기에 들어간 베어리블 코스트 계산되죠. 왜냐하면 레이버 곱하기 200을 하면 되니까 레이버 곱하기 200이 쭉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픽스 코스트는 얼마든 생산하든 똑같이 들어가죠. 400이 쭉 나온 거고 토탈 코스트 나왔죠. 이러면 두 셀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400, 400이고 800 더하기 400이니까 1200. 이 표를 계산이 나오겠죠. 이런 표가. 그러면 이 토탈 코스트 커브가를 그려보면 그럼 나와요. 나오는데 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 가로축 레이버가 아니라는데 주의하십시오. 레이버가 아니라 생산량을 가로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곡선이 나온 거예요. 지금 레이버였으면 직선이 나왔겠죠. 자, 결국 나중에 우리는 모든 걸 생산량으로 결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생산해야 되냐라는 문제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가로축을 라지 L이 아니라 생산량인 Q로 바꾼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특성 중에 하나 뭐냐면 코스트라는 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더 급격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기울기도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총비용 함수로 바꿀 건데 그래서 L을 인풋으로 하는, 그러니까 투입 요소가 L로 한 코스트 커브는 400 더하기 200 곱하기 L로 아주 간단하죠. 내가 지금 바꾸고 싶은 거는 Q에 대한 함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식이 텍스트로 만들어서 잘 안 이쁘게 나오는데 자, 일단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함수가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자, 무슨 함수인지 아시겠죠? F1은 얼마예요? 5. F0는 3. 아주 간단한 산수죠? 근데
이런 함수가 있어요. G라고 불러봅시다. 자, 이 F랑 함수랑 G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똑같은 함수예요. 왜냐면 관계 같거든. 다만 지금 안에 들어간 요 표식이 다를 뿐인데 이거는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별표로 하고 싶다. 별표로 해도 돼요. 여기 들어간 심볼은 식별용입니다. 그냥 단순 식별용. 요 자리에 이걸로 대신 넣어라는 뜻이에요. X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좀 더 헷갈리게 해볼까요?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실 거 아니에요? 자, 두 함수는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죠? 다른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함수를 따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들어간 놈과 나온 놈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들어간 놈에다가 A란 놈을 곱하고 B를 더한다는 뜻이죠. 그런 함수예요. 얘는 들어간 놈에다가 X를 곱하고 B를 더한다는 거예요. 다른 함수예요. 그리고 얘가 뜻하는 말은 뭐냐면 함수의 내용이 같더라도 인풋이 다르면 다른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함수의 내용이 같은데 인풋은 다르죠.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의미가 없어요. 식별용인 요 놈만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서로 얽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 관례적으로는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했냐면 토탈 코스트를 얘기하는데 지금 L을 인풋으로 받는 토탈 코스트를 나는 Q를 인풋으로 받는 토탈 코스트로 바꾸려는 거거든요. 뜻은 같아요. 둘 다 토탈 코스트야. Q만큼 생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야. 이건 L을 투입해서 들어간 총 비용이야. 다른 함수예요. 이건 인풋이 Q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헷갈림을 유발하냐면 토탈 코스트라는 의미가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다른 이름이 지금 라지 TC로 해서 원래는 이거 안 넣고 쓰거든요. 왜냐하면 인풋이 다르니까 다른 함수인 게 자동으로 식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이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주어진 정보는 이거예요. L을 인풋으로 한 TC야. 어떡하지? 어떻게 바꾸지? Q와 L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죠. 생산 함수로. 그럼 L을 Q에 대해서 표현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얘를 벗겨내야 되는데 이걸로는 못 벗겨내죠. 벗기려면 역함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L은 F 역함수 Q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를 이 덩어리를 L 대신 L 자리에다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건데 이것도 그냥 수학적인 얘기고 우리는 이거를 몰라도 됩니다. 우린 역함수 할 때 45도 라인으로 뒤집으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도 상급 수업과 연관을 위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로 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는 L을 베이스로 한 생산함수예요. 그렇죠? 자 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요? 기하학적으로는 역함수는 이렇게 그립니다. 얘가 투명한 셀로판지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펄럭해서 뗀 다음에 뒤집어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 L축이 여기 오고 Q축이 여기로 오겠죠?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펄럭 뒤집은 다음에 L은 400 더하기 200L이잖아요. 그렇죠? 400 곱하기 200L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400인 거야. 그리고 200배가 돼서 스케일이 커졌죠. 그래서 요 부분이 400 더하기 200L이니까 이건 600. 6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양은, 어찌됐든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토탈 코스트가 400 더하기 200L이니까 L을 400 더하기 200L로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 Q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모양이 얘를 떠내서 이렇게 뒤집은 것처럼 저쪽 오른쪽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토탈 코스트 커브가 훨씬 복잡한 모양일 때도 도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이야기들 하는 이 일반적인 총생산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S자, 뭐 사실은 뭐 되게 복잡하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과정은 똑같아요. 떼내서 펄럭 뗀 다음에 뒤집어. 그 다음에 이쪽 축에다가 그 400 곱하기 200개를 해. 해서 적용해줘.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픽스드 코스트만큼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 200배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뒤집은 모양이 되는 거죠. 쟤를 뒤집은 모양 45도로. 그거를 수학적으로 아까 얘기한 게 그 뭐 역함수를 취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기하학적으로는. 이것도 잘 모르겠어 하면 그냥 표로 무식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고 플로팅하면 똑같이 나와요.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점들은 제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아까 그 표 있죠? 표 있는 걸 그냥 그래프로 자동으로 그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로부터 도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왜 떼내서 뒤집지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아 모르겠다 이러면 표만 정확히 계산한 법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표를 그래프로 찍어 보시면 가로축을 Q로 두고 세로축을 토탈 코스트로 두고 찍어봐요. 이렇게 나와요.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토탈 코스트를 구했으니 Q에 대해서 구했으니 이제 마지널 코스트와 에버리지 코스트를 구할 차례입니다. 마지널 코스트는 이제 짐작을 하실 것 같고 에버리지 코스트는 처음 보는 개념이죠. 하지만 현실에선 더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널 코스트는 짐작하시겠다시피 설명 요인의 델타를 분자에 두고 결과적 요인의 델타를 분자에 두는 겁니다. 설명 요인을 분모에 두고 이제 피설명 요인을 그 분자에 두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풋이 설명 요인이니까 Q가 아까 토탈 코스트 Q에 대해서 구했잖아요. Q가 델타로 들어가고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탈 코스트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라고 불러요. 상품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 상품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하는데 델타 Q,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 델타 T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구했던 그 펄럭에서 뒤집어버린 가로축이 Q고 세로축이 토탈 코스트인 그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사실 마지널 코스트는.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그 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얘를 Q축으로 두고 이걸 그리면 아까 그 펄럭 뒤집은 그거 나와요. 여기에 마지널 코스트를 다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 얘도 가운데로 쓰는 게 좋지만 표를 그렇게 하면 그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위쪽으로 몰았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 아래쪽으로 몰아도 돼요. 난 엄밀한 게 좋아라고 하면 가운데다 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건 어떻게 돼요? 이젠 델타 Q 마지막 코스는 계산하기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델타 Q가 델타 L로 할 때는 되게 1로 일정했는데 이제는 안 일정하죠. 19, 17, 뭐 15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계산돼요? 델타 Q 19를 분모에 두고 델타 200이죠? 분자에 두는 겁니다. 19분의 200 그다음에 17분의 20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마지널 코스트도 보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점점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려볼까요? 토탈 코스트 커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냥 표를 구한 다음에 표까지가 이해가 되면 커브는 그냥 그 표의 내용을 나타낸 것일 뿐이에요. 여기서 마지널 코스트를 그리면 아까 이제 방식으로 구한 그 표예요. 플로팅하면 되죠. 세로축에 마지널 코스트 두고 가로축에 Q를 놓고 쭉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급격하게 상승하죠. 마지널 코스트는 뒤로 갈수록. 그러면 뭐 복잡한 것도 있다며요. 아까 생산함수가 S자형이 이렇게 된 거 있었죠.
그런 놈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널 코스가 재미나게 생겼어요. 자, 일단 이렇게 생겼죠. 이거의 기울기를 가만히 보세요. 기울기 높았죠. 점점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죠. 높았다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U자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좀 삐뚤빼뚤한 거는 표가 이제 중간중간 촘촘하게 그리면 예쁜 U자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듬성듬성 그려가지고 약간 삐뚤빼뚤한데 삐뚤빼뚤할 뿐만 아니라 최저점도 약간 다르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슬로프가 낮아지다가 이쪽에서는 슬로프가 높아진다. 그게 지금 슬로프가 낮아지다가 높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갖다 대면 이렇게 되죠. 똑같아야 되는데 이쪽이 관측이 안 돼 있으니까 이쪽도 정확히 쟀으면 사실 여기가 최하점이 되게 나왔을 텐데 약간 삐뚤어진 거죠. 그것도 있고 마지널 코스트를 제가 한쪽으로 몰았죠. 모은 것 때문에 약간 삐뚤어집니다. 그렇게 나온 거긴 한데 전체적인 그 내용은 관측점이 촘촘해질수록 이 문제는 삐뚤어진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에버리지 코스트. 에버리지 코스트는 뭐냐면 평균 비용이에요. 개당 단가. 쉽게 말해서 내가 100개 생산하는데 1억이 들었어. 그럼 야, 한 개 생산하는데 평균 얼마가 들었니? 어떻게 하면 돼요? 비용을 개수로 나누면 되죠. 그거예요. 내 총 비용이 토탈 코스트만큼 들었어. 근데 생산한 큐만큼 했네?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생산했는데 100개 생산하는데 1억 원이 들었다고 하면 1억을 100으로 나누면 되죠. 1000만 원 들었어. 이렇게 된 거죠. 자, 평균 비용은 산출당 한 단위당 들어간 비용입니다. 평균 개념은 워낙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익숙한 개념이지만 사실은 마지나란 쪽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진 않기 때문에 생소한 개념이에요. 상대적으로는. 둘은 모양새가 비슷해 보이지만 델타가 붙는다는 데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근데 이 둘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에버리지 코스트, 마지널 코스트만 가지고도 최적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 코스트 구해볼까요? 일단 마지널 코스트 아까 구했고 에버리지 코스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토탈 코스트를 Q로 나누면 되는데 400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고 600을 19로 나누면 얼마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아래와 같이 여기 이렇게 쪼로록 나오게 되죠. 지금 모양을 보니까 줄어들다가 하점을 찍고 다시 늘어나네요. 그렇죠? 얘도 U자형이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상태에서 MC는 그냥 늘어나는데 얘는 무조건 U자가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하죠? AC 커브도 저 구한 표에서 그냥 점점점점 찍어서 계산하면 당연히 U자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U-shape다. U자형 모양이다. 왜 U자형 모양일까? 픽스드 앞에 이렇게 되는 부분은 고정 자본 때문이고요. 뒤에 올라가는 거는 가변 자본 때문입니다. 가변 비용 때문이에요. 앞에는 고정 비용은 내가 한 개를 생산하든 1억 개를 생산하든 똑같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많이 생산할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생산량이 너무 적으면 고정 비용을 그 평균 비용에서 그 고정 비용이 다 최초에 한 개 예를 들어서 한 개만 꼴랑 생산하고 말았어. 그럼 여기 들어간 비용 고정 비용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럼 공장 설비 임대료 이런 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 더 생산해봐요. 바로 절반으로 줄어버리죠. 고정비용 n분의 1로 나눠가지잖아요. 생산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정비용은 많이 생산할수록 나눠가지게 돼서 굉장히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런 거죠. 고정 비용은 평균 고정 비용 이거를 이제 AFC라고 부르는데 Average Fixed Cost Q에 대해서 Fixed Cost는 고정인데 처음
처음 한 개 생산하면 픽스드 코스트만큼 나오겠죠. 그게 400이었잖아요, 아까. 빵 개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감소해요. 이게 AFC고, 그 다음에, 베어리블 코스트를 Q로 나눈 것을 에버리지 베어리블 코스트라고 부르거든요. AVC. 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둘을 합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AC는 U자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위쪽에 얘는 이것 픽스드 코스트,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 때문에 발생한 거고, 뒤쪽에 올라가는 거는 얘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베어리블 코스트.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U자의 왼쪽 뿔은 분산 효과.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고정 비용을 n분의 1로 부담하니까 생산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A국선 하향 추세를 설명하는 거고, 뒷부분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수익 체감 효과.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가변 비용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포화 상태를 넘어서면 이제 비용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AFC, AVC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량으로 토탈 픽스트 코스트의 약자고, 이걸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생산량으로. 지금 말씀드린 요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픽스트 코스트랑 에버리지 베리블 코스트 구할 수 있겠죠? 구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이거 주어졌고요.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주어지고 비용 구조가 정해지면 요 표까지는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앞에 걸 가지고 계속 재계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 어떻게 하면 돼요? FC를 Q로 나누면 된 다음에 400을 19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21.1이 나온 거고, 저것도 400을 0으로 나누니까 무한대가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베어리블 코스트는 VC를 0으로 나누니까, 0을 0으로 나누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빼고리고, 200을 19로 나누고, 400을 36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냥 쪼르륵 나옵니다. 해보시면, 높았다가 쭉 떨어지죠? 분산 효과? 얘는 낮았다가 점점 늘어나죠? 수학 체감입니다. 이거를 전부 모아서 한 바닥에다 그릴 수 있겠죠? 그려봐요. 그리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 녹색 선이고, 에버리지 픽스 코스트는 낮아지고 있고, 에버리지 베어리블 코스트는 올라가고 있어서 둘을 더한 에버리지 코스트는,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가 AC예요. T는 지워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 내가. 노란 게 그래서 U자형 쉘프가 나왔죠. 자, 그러면 옵티멀 포인트는 어디냐, 즉 얘는 어디에서 생산을 해야지 가장 높은 이윤을 얻을 거냐. 자, 여기서 핵심인 놈을 빼놓고, 여기서 중요한 건 AC랑 MC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에요. 걔를 빼고 에버리지 베리블 코스트,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를 일단 날려요. 날린 채로 보면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요 포인트입니다. 마지널 코스트와 에버리지 코스트가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좀 계속해서 입증을 할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현재 상태가, 아, 일단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마지널 코스트는 반드시 에버리지 코스트의 최저점을 관통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건 무조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코스트 함수의 정의상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에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있으면 그걸 리포트 하시면 돼요. 그럼 세계
전 세계 경제학계에 집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러면서 있다면 자, 에버리지 코스트 최소점은 마지널 코스트가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현재 상태가 마지널 코스트보다 에버리지 코스트가 더 작은 상태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개를 더 추가했을 때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개당 평균 비용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당 한 100만 원 정도에 생산하고 있었어, 한 개에. 근데 한 개를 더 생산하는데 추가 비용을 봤더니 80만 원이 들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를 더 생산하면 평균 비용이 이제 100만 원보다 낮아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지금까지 평균 100만 원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하나를 더 생산하니까 걔는 80만 원이 들었어. 에버리지 코스트는 낮아지겠죠? 자, 이게 감이 안 오면 이해를 들으면 되게 감을 잘 잡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뭐 이쪽 클래스랑 이제 다른 클래스가 저쪽에 있어서 둘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뭐 수능 경쟁 같은 걸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둘이 지금 평균이 다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 한 사람이 전학을 왔어. 그럼 이 클래스 전체 평균 점수 올라가겠어, 낮아지겠어요? 올라가죠. 아니면 반대로 이 평균보다 낮은 애가 들어왔어. 그럼 평균 점수 낮아지겠죠. 무슨 뜻이겠어요? 같은 얘기예요. 평균보다 마지널 코스트, 지금 전학생이 온 게 이제 마지널한 상황이 된 거야. 한 명이 더 왔는데 그 사람이 갖고 온 수능 점수가 전체 평균 올릴지 말지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평균 점수와 신규 점수의 값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트는 낮은 게 좋은 거죠. 낮은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코스트는 나쁜 거니까. 나쁜 거의 총칭이거든요. 경제학에서는 비용이라는 것은 낮아져. 새로 들어오면 생산량이 많아지면 평균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좋은 거야. 그럼 더 생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지널 코스트가 평균보다 높아? 그러면 얘를 하나 더 생산하면 평균 비용이 올라가 버리죠? 나쁜 거야. 생산량을 줄여. 줄이는 게 더 이익이야. 이 과정은 둘이 같아질 때까지 반복됩니다. 봐요. MC가 낮으면 더 생산해. 그럼 MC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에버리지 코스트에 가까워집니다. 얘가 더 높아져? 덜 생산해. 그럼 얘가 낮아져요? 수학 체감 때문에? MC랑 AC는 계속 비슷하게 될 때까지 반복이 돼요. 게다가 여기서는 이제 자세한 설명 생략하겠지만 에버리지 베어리블 코스트도 최저점을 지나갑니다. 마지널 코스트는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점도 중요하고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구한 걸 가지고 공급을 도출할 겁니다. 근데 공급을 하기 전에 공급력은 그 자체, 즉 이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이냐 이미 들어와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아직 일단은 생산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산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하자라고 하면 그 이제 아까 말한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으로 생산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개당 단가를 가장 낮춰주니까. 하지만 아예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공급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공장 문을 닫건가, 원래 있던 회사면 공장 문을 닫아버리고, 아니면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기업은 아예 안 들어가 버립니다. 당연히 기업이 들어가는 기준은 그 상품의 가격에 결정이 돼요.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지금 비용 요소는 이미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결국 나머지는 채산성이죠. 내가 커피 산업을 하겠어. 커피 기계 얼마고 점원 임금 얼마고 이런 거 다 알아. 그럼 결국 내가 이제 커피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한 건 뭐겠어요? 그 시장에서 커피 가격이겠죠. 이게 충분히 높아서 할 만하다 생각하면 할 거고, 야 지금 너무 싸서 도저히 나는 그 가격에는 감당 못하겠다고 안 하는 겁니다. 결국 공급력의 결정 요소는
내가 그걸로 벌 수 있는 토탈 레버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토탈 레버뉴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결국 내가 생산할 공급할 수량 Q가 있잖아요. 그 Q에다가 그놈의 가격을 곱한 거예요. P 곱하기 Q입니다. 얘가 토탈 코스트보다 크면 공급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윤 제로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평균적인 이윤이라고 그랬죠? 세컨 옵션이 지금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0보다, 이윤 0보다 크다는 건 뭐냐면 평균보다 많이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윤이 0보다 작다면 평균보다 낮은데 사실 여기는 두 가지 중에 한 경우가 됩니다. 둘 다 안 좋은 경우지만 하나는 뭐냐면 명시적 이윤은 플러스를 얻고 있긴 한데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있고 아예 순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두 경우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공급을 아직 안 했다면 아예 더 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토탈 레버뉴와 토탈 코스트는 현실에서 특히 토탈 코스트가 현실에서 측정하는 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용이한 마지널 레버뉴와 마지널 코스트를 사용합니다. 사실 토탈 레버뉴는 측정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냥 생산량에다 P를 곱하면 되니까. 토탈 코스트가 문제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버리지 코스트는 개당 비용으로 TC를 Q로 나눈 거고 복습. 다음에 토탈 레버뉴는 P 곱하기 Q잖아요. 그걸 Q로 나눠봐. 에버리지 레버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P 곱하기 Q를 Q로 나누면 지워지네? P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게 하나를 더 팔 때 추가로 들어가는 수입은 사실은 그냥 프라이스잖아요. 내가 100만원짜리 노트북 하나 더 팔았어. 그냥 100만원짜리니까 100만원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언제나 일정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에버리지 코스트가 변동하는 거고 프라이스 자체는 그냥 그 레버뉴 자체는 되게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널 레버뉴라는 게 그냥 수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자, 에버리지 코스트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레버뉴를 의미하는 중요 변수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공급자는 보세요. 만약에 이런 데서 생산하면 극소량을 생산하게 되면 코스트는 저기 높이 있죠. 개당 코스트는. 근데 개당 이익은 이만큼 있죠. 이 수입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죠. 이윤이 없어요. 하지만 이 동네를 보세요. 이 동네는 내가 50개 생산하면 얻을 수 있는 평균 이익은 이만큼인데 평균 코스트는 이만큼이죠. 이득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부터 이 사이 범위까지는 생산할 만한 유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은 생산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생산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생산해도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사실은 그 상황, 시장 상황에 좋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격이 좀 더 낮아져도 그 밴드가 좁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생산할 만하죠. 하지만 가격이 만약에 에버리지 코스트의 가장 낮은 점을 살짝 스쳐가고 있다면 이때는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그 최저점 한 점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에버리지 코스트의 가장 아래 미니멈 에버리지 코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 손익 분기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에버리지 코스트의 가장 낮은 점을 마지널 코스트는 항상 지나간다고. 그 교점이 결국 에버리지 코스트의 미니멈이고 인 상태예요. 그리고 그보다 아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점을 생산해도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죠. 모든 점에서 다 손실입니다. 근데 여긴 진입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프라이스가 이 에버리지 코스트 미니멈보다 위에 있다면 반드시 이윤 발생할 수 있는, 그것도 그냥 이윤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이윤, 즉 평균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진입을 하죠. 하지만 프라이스가 에버리지 코스트 미니멈과 같으면 내가 이 상태에서
진입을 하든 아무튼 생산하고 있든 평균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상태입니다. 즉 이윤이 제로라는 거죠. 평균 이윤을 얻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진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크게 잃지는 않지만 크게 얻지도 못하는 산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프라이스가 에버리 코스트 미니멈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 가격은 에버리 코스트 미니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주의하실 건 뭐냐면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한 개를 팔았을 때 추가로 얻는 이익이 그냥 수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작동합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독점에서도 작동하지 않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도 작동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거는 배울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도 원칙은 있어요. 그래서 에버리지 코스트 미니멈과 이제 이 프라이스가 같아지는 그리고 마지막 코스트는 거길 지나간다고 그랬죠? 요 시점 이 가격이 이제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고 여기까지는 기업들이 생산을 할 유인이 있는 가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재 상태가 미니멈 에버리지 코스트 미니멈보다 높으면 이제부터 이게 왜 이제 이윤이 높은지를 기하학적으로 보려고 해요. 토탈 레버뉴는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라고 그랬잖아요. P 곱하기 Q. 근데 가로축이 Q잖아. 세로축이 P고. 결국은 토탈 레버뉴는 이만큼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일까요? 자, 에버리지 코스트가 TC를 Q로 나눈 거죠. 어디 갔어? AC는 TC 곱하기 TC 나누기 Q잖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TC야. TC는 어떻게 구해요? 에버리지 코스트 곱하기 Q죠. 근데 지금 여기 세로축이 이게 AC잖아요. 가로축이 Q잖아. 결국은 이렇게 만드는 만큼이 저 갈색 영역이 토탈 코스트인 거죠. 그럼 토탈 로버뉴 빼기 토탈 코스트가 프라핏이라며요. 요만큼이 순이윤인 거죠. 0보다 크다는 걸 지금 기하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에버리지 코스트 미니멈에 딱 걸려 있는 상태다. 프라이스가. 이러면 토탈 레버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리겠죠? 토탈 코스트는 똑같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에버리지 코스트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완전히 상쇄돼서 사라집니다. 즉 이윤은 제로예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 프라이스가 에버리지 코스트보다 아래에 있다. 이 상태면 토탈 레버뉴는 이만큼입니다. 생산 이만큼 할 테니까 하려면 한다면 근데 이때 비용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뭔가 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마이너스 값으로 이만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가티브한 프로핏을 얻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케이스는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기업이 할까 말까 하는 걸 사실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기업은 진입하지 않은 기업은 그 산업이 평균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으면 생산할 유인이 생겨서 생산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산을 중단을 할 거예요. 아예 진입을 하지 않아 버릴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에버리지 코스트의 미니멈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 상황일 거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이미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어쨌든 지금 내가 생산하고 있는데 가격이 좋아. 그래서 평균 이상의 이윤을 냈어. 그럼 땡큐죠.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평균 정도의 이윤을 내고 있어. 저 케이스 2야. 그것도 땡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최악은 아니죠. 문제는 세 번째 경우.
네거티브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손을 떼야 되느냐?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구애만 놓고 쓰지 않은 개념이 나와요.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를 보죠. 아이고. 자, 픽스드 코스트는 이미 2년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땅도 빌려놨고 리스도 해놨어. 얘를 안 써버리게 되면 그냥 그건 그만큼 그냥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리스비가 회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장기에는 회수할 수 있지만 단기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종의 매물 비용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거예요.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감안하게 되면 케이스 3 중에 일부 케이스에서는 생산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덜 보게 만드는 방향의 생산량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아까 그래프에 이제 에버리지 베어리블 코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여기 아까 그렸던 표에서 그냥 에버리지 베어리블 코스트만 남긴 거예요. 자, 요 케이스입니다. 즉 에버리지 베어리블 코스트의 미니멈보다는 위에 있고 에버리지 코스트 미니멈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거티브한 이익을 얻는 상황이죠. 즉 그 이윤이 제로가 제로 이하인 상황이에요. 자, 이 상태의 생산량은 요만큼인데 이때 토탈 레브뉴는 빨간 영역으로 칠해지고 손해를 보죠. 지금 토탈 코스트 저만큼 되니까 손해는 요 빨간 면적인데 내가 생산을 안 하게 되면 그 픽스드 코스트 임대료는 계속 나가잖아요. 걔랑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생산 안 하면 이게 정확히 이 면적이 400만큼의 면적이거든요. 두 면적을 보세요. 어느 게 더 커요? 위에 게 더 크죠. 그 말은 뭐예요? 생산 안 하면 난 이만큼 손해보는데 생산하면 이만큼 손해본다는 거예요. 400보단 덜 손해본다는 거예요. 손해는 보지만. 그래서 이제 둘을 비교해 보시면 미묘하겠지만 아무튼 오른쪽이 더 크다. 근데 네거티브한 쪽으로 더 크니까 면적이 작을수록 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둘 다 지금 네거티브 면적이니까 거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산한 게 낫다. 따라서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부터 지금까지 배운 걸 종합해서 공급 곡선을 도출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마지널 레브뉴와 마지널 코스트가 만나는 점이 최적 생산량이라는 거. 가장 이윤을 많이 생산하게 하는 생산량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가격, 그럼 모든 가격에 대해서 최적 생산량을 다 그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뿅 이렇게 그어지죠. 여기서 손익분기점. 만약에 계속 진입해서 생산되고 있다면 요만큼도 생산하는 게 좋죠. 자, 요 빨간 라인이 바로 이 산업의 공급 곡선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게 공급 곡선이다. 나머지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